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장안모 대의원으로부터 이회창 대의원을 총재로 선출하자는 창당 준비위원회 추천 동의가 있었고, 여러와 같은 박수와 환호와 발굴림을 통해서 재청 삼청 만장일치로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은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우리 일어서서 환호와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회창 대의원을 우리의 총재로 모시는 일에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친애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만장일치 뜨거운 열의를 받들어서 자유선진당의 총재 이회창 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청년대표 김경두 군과 전혜경 양이 축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당을 창당한 젊은 일꾼 나경균 전북도당 위원장이 모든 당원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대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신 우리 모두의 희망인 이회창 총재님의 총재 수락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삼가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자유선진당 창당 발기인 여러분과 그동안 말없이 헌신해 오신 자원봉사자들 여러분의 노고가 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앙당 창당을 위해 그동안 애써오신 강삼재 창당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 전화나 또는 편지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자유선진당은 자유를 통해 선진화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입니다.
선진화는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더해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품격을 갖춘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법질서가 지켜지고 약자도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나라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자유입니다.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바로 선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이 마음껏 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된 사람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유선진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창의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때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선진이라는 당명은 이러한 우리의 목표와 신념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자유선진당의 기반과 지향하는 목표는 지역도 이익도 세력도 아닙니다. 자유선진당의 출발지와 목적지는 바로 가치입니다.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 법치와 신뢰, 개방과 분권,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와 같은 핵심 가치야말로 자유선진당의 뿌리이자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확산하는 것이 자유선진당의 정체성이고 또한 정당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기득권이나 지키려는 수구의 정당 정치의 틀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좌파 이념을 배격합니다. 또한 우리는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철학이나 이념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하려는 움직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비전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열고 힘을 합칠 것입니다. 정당의 목표는 권력의 획득이지만 권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은 비전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의 핵심은 권력이 아니라 비전과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승부할 것입니다. 권력 투쟁형 정당에서 비전 제시형 정당, 문제 해결형 정당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추구할 것입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부터 우리는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작년 11월 7일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혈혈단신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입니다. 당시 저는 무슨 요행수를 바라고 대선에 뛰어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껴온 명예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험난한 길에 나섰던 것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보호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가 흔들리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말 풍요롭고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저희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법치와 신뢰 위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과감한 분권과 개방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으로 만들 자신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저희 부족과 부덕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저는 국민의 신뢰를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중한 꿈만은 그대로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뜻을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과 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장정에 다시 나섭니다. 제 앞에 어떤 고난과 좌절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필사직생의 각오와 상유 12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력도 미미하고 조직도 취약하며 든든한 재정도 후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투지만은 강철 같고 열정은 화산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지와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꿈이 당장 이루어지는 않을지라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의 꿈을 꾸준히 가꿀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늘 우리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우고 무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분, 이제 새날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발끈을 다시 조입시다. 우리의 비전과 철학의 확산 전파를 위해서 힘차게 나갑시다. 우리의 시대적 소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먼 훗날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저를 과분하게도 총재로 추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맨발로 뛸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꼴찌 기호 후보로 밑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초심 그대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선진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제 한 몸을 아낌없이 던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뜨거운 동지로 똘똘 뭉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의원과 당원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이회창 총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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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연호하겠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이회창 이회창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도를 뽑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정성과 열기로 훌륭한 지도를 뽑은 것이 감사하고요. 이제 최고위원 선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